네, 퇴근길 페이지 2에 오늘 또 메인 인터뷰에 선생님 모셨습니다. 김영익 교수님 급하게 오셨나 봐요. 예. 안녕하세요. 예. 날씨도 되게 춥고 요즘 다니시기 어려우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불러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학교는 오늘... 아직 개학 안 했고 늦게 할 것 같죠? 예, 저희 학교는 개학을 2주간 연기했어요. 네, 3월 셋째 주부터 수업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이거 연기한다고 하면 좋아요, 안타까워요? 아니, 15주를 수업해야 되니까요. 더 해야 돼요, 나중에? 예, 예 교육부 개정이 규정이고 15주는 수업을 해야 됩니다. 15주는 한 학기에? 예, 예, 예. 보통은 한 학기에 15주 하고 끝내요, 아니면 보통 더 해요? 보통 16주 정도 하죠. 예. 그러니 한 주 정도는 빼먹어도 예. 되는데 예. 더 이상 길어지거나 하면 어차피 채워 넣어야 된다. 예, 15주는 꼭 해야 된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저 휴일이면은 15주 못 채우면은 또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요거 한 주 쉬면 교수님은 월급이 좀 깎이거나 하는 건 있어요? 아니면 다 나와요? 제일 편한 교수님이라 그냥 여쭤보는 궁금하게 되게 궁금한데 교수님들은 다 무섭잖아요. 예. 아 저는 저 이제 작년 10월부터 예. 비전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 받는 게 아니라 강의할 때만 그래서? 조금씩 받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겸임 교수로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거는 그러면 좀 다른 분한테 취재 좀 해서 예. 살짝 알려주세요. 예. 오늘은 주가 전망을 할 때 다양하게 사용하는 인덱스들, 지표들에 예, 예. 대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주가를 그동안 뭐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있을 때부터 전망했는데요. 예. 제가 보는 지표들이 어떤 지표들인가 그걸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주로 보시는 지표들? 예, 예. 우선 뭐. 일단 새해 됐으니까 예. 설날도 지났으니까 요즘 주식시장 어떤 것 같으세요? 올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고 전망을 하셨죠? 예, 작년 말에 올해 전망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예, 제가 저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게 제가 우리나라 주가 월말지수인데요.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네, 같이 한번 예, 볼까요? 저 예. 그림에서 과거 보면 장기 추세에서 2로도 아래로도 뭐 30, 40%도 벗어났거든요. 이게 코스피 변동, 주가 그래프입니까? 예. 코스피가 장기제가 추이를 구하고요. 네. 그 추이에서 매 월말 지수가 얼마나 벗어났는가. 근데 2011년 이후로는 거의 상하 10% 네. 거의 변동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주가가 계속 이렇게 가운데 100이었다는 건 아니라 예. 주가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랐는데 예. 그 각도를 다시 수평으로 만들고 난 후에 변동성만 확인하니 이렇게 예,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다. 근데 최근에 주가 지수가 추이 자체가 예. 지금 좀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추이가 2160 정도 됩니다. 네, 중앙값이. 예. 여기서 지금 여기 100으로 표시된 선이 2160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지금 조금 2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이게 2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변동성이 굉장히 변동성은 커질 것이다. 왜요? 왜 그렇게 보세요? 지금 올 연초에부터 지금 뭐 1월 달에 뭐 이런 문제 그렇긴 하죠. 뉴스들이 네. 덩어리가 크고 중량감들이 있긴 한데. 그런데 올해는 저는 저 경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하반기에는 지금 뭐 중국 경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경제마저 수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면 네. 변동성이 커지도 아래로 커지겠네요. 예상에 따르자면 예, 저는 올해는 아래로 커질 때 주식을 사자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요. 예, 특히 그 중국 주식을 사자 아하.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예. 몇 년 전부터 제가 올해 상반기에 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중국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때 우리가 중국 가가지고 중국 주식을 사가지고 예, 가계부 뭐 나가서는 국부를 늘리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는 그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바이러스 문제 아니더라도 중국 주식은 못 버티고 한번 쓰러질 때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다는 거죠. 예예, 예. 그게 올 상반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는 바이러스의 확산 내지는 뭐 마무리 여부와 무관하게 전반적으로는 계속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때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죠? 물론 중국이 그동안 쌓여 있는 문제들은 있었습니다만 세상에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있는 수치들이 나쁘게 나오면은 야 무슨 일 나쁜 일이 있겠구나. 아. 그다음에 이 모델에 있는 수치들이 좋게 나오면 아 무슨 좋은 일이 있겠구나. 설명 좀 해줘요. 뭐 해보면 쌀 몇 개 던져놓고 올해 좀 안 좋겠어. 그런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모델이 뭐예요? 예. 여러 가지 경제 예측 모델, 경제 변수 거의 모든 경제 변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증권시장에 좀 이름이 알려지는 게 9.11 테러 때문이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2000년 말에 제가 전망을 했을 때 2001년 9월 달에 주가가 폭락하는 걸로 나왔어요. 예. 그 모델에 따라서? 예. 근데 어떤 일이 제가 발생한지 모르는데 폭락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또 급등한다 그랬는데 급등했고요. 근데 이게 조금 앞서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07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예측한 것보다 좀 늦게 2008년에 왔었죠. 네. 제 모델이 조금 보통 좀 앞서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금 신호가 빠르더라.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모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여쭤보고 예. 여쭤보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동안 잠잠하다가 예. 요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아니 오래전부터 올 상반기에는 네. 안 좋을 것이다. 네,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예, 특히 미국도 중국이 그렇고.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 신호라는 건, 예. 그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표들도 넣고 예. 하실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뭐 어떤 석사 박사과정 때 예. 저 계량 모델을 정말 많이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 해기 분석도 있고 아리마 모형도 있고 뭐 벡터 호텔 리그레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선행지수 사용하는 법도 있고 이런 모델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봐가지고 네. 예,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측치가 낮게 나오면은 이거를 좀 뭐 통계 기법을 좀 설명하려면은 좀 전문적인 거 가지고요. 대략 잘 모르는 분들이 도대체 네. 교수님은 어떤 걸로 하세요? 그 레시피의 원리가 뭡니까? 예. 라고 물어보면 쉬운 설명은 하기가 좀 어려운. 예, 그 시계열 거예요? 분석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시계열 분석의 아리마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아리마 모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 한 변수 성질을 잘 파가지고 미래를 예측한 거고요. 네. 팩토 오토 리그레션 VAR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아. 모델에 들어간 변수들이 과거 사고 작용을 파악해가지고요. 거기 모델에서 미래를 예측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 가지고 전부 한번 미래를 예측해보는 겁니다. 저는 아직 이해 못하겠는데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이죠. 이 정도 설명 듣고는. 네, 그렇죠. 근데 아. 시계열 분석이라는 게 뭐 책 보면은 사이언티픽이고 아트다 그러는데요. 네. 근데 모델을 만들었는데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데요. 과거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사용하느냐 2008년부터 사용하느냐 모델은 같은데 전망치가 달라져 버려요. 네. 그리고 기간을 과거 분석을 2000년부터 사용했더냐 2008년부터 사용했더냐 그거를 이제 모델 만드는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죠. 이게 그럼 그런 겁니까? 저 예를 들면 편의점 하시는 분들은 예. 과거에 날씨가 요 정도 있고 뭐 요일도 요만할 때는 매출이 어떤 게 많이 나오고 대충 이 정도였어. 예. 오늘도 요 유사한 날씨와 유사한 요일이네. 예. 비슷하게 나오겠지. 이거 좀 더 주문할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유사한. 예, 모델 선택할 때는 그런 아. 저는 뭐 조금 더 알겠습니다. 고상한 말로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또 경험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러면 자주 보시는 지표가 그 고유의 모델 말고 예. 어떤 것들이 좀 자주 눈에 띄세요? 제가 주가를 예측할 때 선행지 순환 변동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선행지수 예, 순환 변동치. 예. 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경기가 지금 저점을 쳤느냐 네. 안 쳤느냐 지금 예. 논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페이지요. 이 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거예요. 예. 이게 경기 저점에 뭐 평균 1 내지 한 4개월 정도 선행했거든요. 여기에서 선행지수라고 하는 거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저 순환변동치를 뺐는데요. 네. 순환변동치입니다. 저 초록 파란색 글씨로 쓴 게 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작년 9월을 저점으로 12월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뭘로 만드는 지표입니까? 예, 통계청에서 이거를 발표해요. 그러면 통계청에서 이것저것 다 잡
잡다하게 다 넣은 거죠. 예, 10개 지표를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주가 지수도 들어가고 장단기 금리 차도 들어가고 네. 뭐 재고일 지수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아무튼 경기가 좋아지면 반응하는 또는 나빠지면 예, 예. 또 다르게 반응하는 예. 그런 것들을 다 넣어서 종합적으로 평균 낸 거. 예. 그래서 예. 이게 지금 많이 올라갔고요. 4개월 연속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경제 심리 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뭐냐면은 이건 한국에서 작성하거든요. 네.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기업 실사 지수하고 합쳐 가지고요. 예. 가계하고 기업 심리를 보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것도 뭐 낮은 수준이지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게 두 가지가 대충 보니 그동안 크게 벌어지지는 않고 연동하더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네요. 예. 네. 그러니까 실제 통계뿐만 아니라 심리도 개선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경기 저점이 통과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요즘 올해는 진짜 좋아질 것도 같아요라는 예. 분들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제가 예측해 본 게 3페이지 그림이거든요. 네. 3페이지 보고 싶으면 선행지 순환 변동치를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예측을 해본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제가 예측해 보니까 한 6월까지는 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로 보면은 주가도 더 오를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음흠. 근데 이게 굉장히 좀 길게 올라야지 이번 경기 확장 국면이 길다고 보는데요. 네. 예, 그런데 이번 경기 확장 국면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짧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지수. 선행지수죠. 그래서 제가 그 전망이라고 하는 오른쪽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예측을 한 거예요. 이게 12월까지만 발표됐으니까 네. 올 연간을 제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코스피 지수는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하고는 뭐 동행한다고 볼 수 요즘 들어와서는 꽤 동행이긴 한데 예. 2016년 이전에는 글쎄 이게 동행이라고 봐야 되나 좀 모호한 측면도 있네요. 거의 예, 방향은 같죠. 근데 이 저 코스피 지수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같을 예, 수밖에 없으니까. 예, 방향이 비슷할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예측해야 되는데 예측 오차를 해봤을 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예측하는 게 예측 오차가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예측하고 주가를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6월까지 오르니까 적어도 상반기에는 주가가 좀 괜찮을 것 같구나 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예측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환자로 치면 저 환자 이틀 후에는 열 떨어질 거야. 예, 예. 그렇게. 이제 라고 이제 생각하신 건데. 예, 비율을 적당하게 주시는데. 그러니까요. 예. 대개는 우리는 매일매일 맥 짚어보고 체온 재본 다음에 아, 예. 요즘 경기 이렇구나 라고 그때 아는데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예. 계속 조사하고 발표하는 걸 텐데. 예. 그거를 예측하신 결과다. 예. 그 예측은 모델이다. 예. 근데 이제 이 모델이 지금 같은 충격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모델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 중국에서 바이러스 충격이? 예,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이 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 충격이 오면은 제가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 다시 생각해 본 게 그 4페이지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별도로 뽑으셨겠네요. 예. 장단기 금리차는 저 미국 같은 데는 10년물이 장기금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3년물 정도가 그동안 장기금리였었어요. 예. 그리고 이 단기금리는 콜금리거든요. 콜금리. 예. 예.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에 1 내지 2개월 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면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올랐다는 것이죠. 네. 인과관계도 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 근데 이 선행지수 장단기 금리차가 올라가다가 최근에 중국 문제로 다시 내려오고 있죠. 이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문제가 지금 심리적으로는 금융시장에서는 야, 경제지표에 좀 충격을 주겠구나 네. 이런 걸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원래는 한 6월 달에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정점이었는데 이 중국 충격을 해가지고 이게 조금 더 앞당겨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제가 전망을 좀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정점이었는데. 예. 정점이었죠. 그 정점을 쪽 선행지수 정점이 올 6월이라고 원래 예측했는데 네. 그 정점이 이번 중국 충격으로 해가지고 좀 앞서질 수가 있겠구나. 알겠어요.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중국 충격을 반영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 가지 네. 경제 지표들을 보시니 결국 정리하자면 이거네요. 네. 우리나라 경기는 지난 겨울 네. 작년 뭐 연말 선 때부터 바닥 찍고 꽤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없었으면 6월까지는 계속 순항할 것 같았는데 예. 이 바이러스의 변수가 생기면서 지표들이 흔들리고 있다. 예. 빨리 꺾일 수도 있겠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6월까지 올랐으니까요.
저 경제 지표는 더 후행하거든요. 뭐 3분기, 4분기까지도 좋아질 수 있었죠. 네. 네. 그런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예. 예,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뭐 금리 말면은 뭐 경제 공부 다 했다. 사실 금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 뭐 미래 경제 상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저 이론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야 되죠. 예. 그런데 그 5페이지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좀 공부하는 식으로 해야지. 예, 예. 예. 2016년 이후로는 우리 저 제가 금리를 시장금리 대표하는 국고채 3년 수익률하고요. 주가하고 코스피하고 비교해놨습니다만은 상관계수가 플러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은 올라야 주가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보면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배당금을 금리하고 기업 수익률 뭐 빼기 할인해 준 거 아닙니까? 네. 주가 올라면 배당금이 늘어나든지 금리가 떨어지든지 기업 이익 증가율이 높아지든지 그래야 되는데요. 금리와는 반비례해야 되는데 네, 주가는. 그런데 지금 2016년 이후로는 우리 주가하고 코스피 저 금리하고 오히려 정비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금리보다는 기업 수익이나 경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본에 장기적으로 불황이 저 오면서요. 일본 금리하고 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가.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요. 예.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예. 주가도 올라가고 경기도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올라가는 거고. 예, 예, 예.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올라가는 거고. 예.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서 주가가 내려간 것도 마찬가지로 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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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는 맞아. 심지어는 그래서 금리가 주가 뒤따라가는 것 같다라는 예.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거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일별자로도 그렇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금리 정책을 하는 중앙은행도 주가 보고 결정하고 주가 예. 내렸어? 그럼 금리도 내려줘. 예. 주가 올랐어? 금리 좀 올려볼까 하는 거고 예. 주식시장도 금리를 보고 또 거꾸로 야 금리 내렸네? 그러면 주가도 그럼 같이 좀 내렸다가 다시 올려봐? 뭐 예. 이런 식으로 그 주가가 약간 선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알겠어요. 예. 근데 이거를 주가를 예측하는 데는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주제는 궁극적으로는 경기나 주가를 좀 예측하고 싶어서인데 예. 금리는 어떻게 그 예측하는 데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단기 금리차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선행한다는 거죠. 1, 2개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축소되면은 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 2개월 후에 꺾이겠구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꺾이면은 주가도 안 좋다. 그러니까 금리만 볼 게, 금리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예.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를 보되 예, 그렇죠. 그 예. 차이가 줄어들면 예, 예. 곧 주가도 안 좋은 방향의 분위기를 탄다. 예,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대부분? 뭐 그러니까 또 그런 결론이 네, 되셨겠죠? 그렇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선행지 순환변동치 거의 선행하거든요. 1, 2개월 선행하는 걸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통계적으로 그랜저 인과관계 이런 것 분석해 보면 인과관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떨어지고 경기 분화되고 이런 네. 모습이 일방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거꾸로 예. 주가가 먼저 떨어져서 어떤 이유든 예. 괜히 그냥 사람들이 우울하든 아니면 예. 뭐 갑자기 돈이 다른 곳으로 쏠리든 어떤 이유든 주가가 예. 먼저 떨어지고 예.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로 인한 경기가 위축돼서 예.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드는 예. 그 선후관계가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같이 돌아갈 것 같은데. 예.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주가는. 예. 그러니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된 것이 예. 미래에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사전 신호로 봐야 되는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신호까지 같이 보내고 있는 거죠. 아니면 장단기 금리차가 떨어진 게 현재 또는 약간 단기적인 과거에 예. 주가가 떨어졌던 결과로 나타난 거라서 예. 그거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건지. 지금 현재를 같이 반영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가 축소되면 미래의 경기가 나빠지니까 또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저는 주가는 내렸으면 앞으로도 더 내린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주가는 계속 내리기만 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또 장단기 금리가 확대되면은 바로 그 지점인데요. 예, 예. 장단기 금리차가 먼저 확대되고 예. 주가가 반등합니까? 아니면 거꾸로
예. 또 주가가 반등하니까 사람들이 또 기분도 좋아지고 경기도 좋아져서 예.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기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근데, 거죠? 예, 예, 예. 동행하는데. 앞서거니 또, 뒤서거니죠?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예. 이게 또 더 미래를 예측할 때 지금은 그러는데. 예. 뭐 3개월 후에 4개월 후에 이제 주가를 예측할 때. 이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 확대되면 선행지수나 밑에 오르고 떨어지니까. 네. 또 3, 4개월 후 주가를 예측할 때는 이게 현재 주가 상태뿐만 아니라 미래 주가 상태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저의 질문은 그래서 예. 이게 항상 후 선행하는 거라면 그게 신호가 될 것이고 예. 항상 후행하는 거라면 그거는 그걸 이제 신호로 볼 수는 없고 결과로 봐야 되니까 예. 근데 항상 선행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즉 장단기 금리차가 내려왔어. 예. 줄어들었다면 예.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반드시. 예. 그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져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됐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니 예. 우리는 그거를 미래를 예측하는 인덱스로는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예. 그랜저 심스 인과관계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해보면은 예. 장단기 금리차가 주가에 더 영향을 줘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주가가 장단기 금리차에도 영향을 주겠죠. 예, 영향을 주기도 주는데 서로 예, 예. 서로 주기는 주는데 어느 게 영향력이 더 크냐 그걸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네. 그 F 테스트를 해 보면 예, 예. 장단기 금리차가 주가에 더 영향을 주게 나오거든요. 아, 양방향으로 알겠어요. 영향을 주기는 주는데 항상 뭐 맞는 건 아니나 예. 대개는 장단기 금리차의 변화가 주가에 선행하더라. 예, 예, 예. 최근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주가 예측하려면 장단기 금리차를 보고 있다가 거기서 신호를 주면 이제 곧 주가가 이렇게 반응하겠구나라고 보면 예. 늘 맞는 건 아니라 확률 높게 맞는다는 예, 뜻이네요. 예, 예. 아. 그리고 또 몇 개월 후에 주가를 한번 전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 예. 하려고 지금 장단기 금리차 예, 예, 그렇죠. 보는 거니까. 예, 예. 알겠어요. 아, 그게 선행을 먼저 하는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채권 시장이 앞으로의 경기를 더 예민하게 빨리 그러니까 지표로 반영한다는 뜻이네요. 그 채권 시장이 경기를 더 잘 반영하느냐, 주식 시장이 더 반영하느냐, 결국은 이런 문제거든요. 쉽게 말씀해서 채권 시장이 더 똑똑하느냐, 주식 시장이 더 똑똑하느냐. 둘 중에 누가 새 가슴이냐는 질문일 수 있고요. 그런데 주식 시장은 참여자가 네. 뭐 주식 참여자들 제가 뭐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 뭐 공부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보통은 정말 그 채권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서? 예, 채권 시장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채권과 픽스드 인컴 애널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이코노미스트만큼 경제를 많이 공부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 누가 더 똑똑하냐. 그리고 채권시장이 채권 좀 더 똑똑하니 예. 거기에 신호를 좀 더 먼저 바라보자. 예, 주가가 반영할 예, 거다. 예. 최근에 그 흐름은 맞아요? 그러니까 꼭 장단기 금리차는 아닌데 최근 한 1, 2년간의 우리의 이슈는 예. 야 어떻게 그 경기가 좋아야 올라가는 주가도 올라가고 예. 경기가 나빠져야 올라가는 채권값도 올라가냐. 예. 같이. 예. 둘 중에 하나는 틀리고 있는 건데 예. 어떻게 둘 중에 하나 틀린 게 이렇게 장기간 이어질 수 있냐. 이거 뭐지? 이제 우리의 고민이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스스로 답을 좀 하고 계십니까? 누가 물어보면 그 뭐라고 답 설명해 주세요. 저는 늘 그 채권 시장을 먼저 봅니다. 금리. 채권이 옳다. 예.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도 금리를 알면은 경제 공부 다 했다. 예. 그리고 환율을 알면 경제 공부 다 했다. 금리 환율만 알면은 뭐 둘 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것만 알았다면 최근 몇 년간 주가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뭐 인버스로 투자했다면 손해 많이 봤을 텐데 예. 그것도 어떡하죠 그거. 그럼 학생들이 선생님 그런데 주가는 왜 자꾸 오르나요? 주가가 거의 오른 거 없죠. 2011년부터 지금 네. 거의 정체인데 2011년부터 아, 우리 코스피가 코스피. 예, 2007 제가 여기 주가 지수를 말씀드리니까요. 예. 그러니까 2010년 11년부터 우리 코스피가 평균이 2074예요. 그렇죠. 코스피는 그런데 네. 저는 잠시 저는 미국 주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즉 그 금리의 변동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네. 비슷하고 네. 장단기 금리차도 뭐 비슷한데 네. 주가는 미국 거는 오르고 우리나라 거는 내리 네.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가 주가를 예측한다는 건 네. 한국 주가하고 미국 주가가 결과가
다르게 나왔는데 예. 장단기 금리차의 변화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별 차이 없었잖아요. 조금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미국과 한국의 주가 차이를 나타낸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그러니까 나중에 저 미국 장단기 금리차나 설명을 할 텐데요. 아, 예. 근데 미국 장단기 금리차를 저 그래프를 하나 그려왔는데, 이게 12페이지네요. 네. 12페이지 보시면은. 먼저 좀 볼까요? 예.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뭐 기왕 12페이지 보시면 보시죠. 미국은 장단기 예.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서 굉장히 뒤에 경기 침체가 왔어요. 네. 그리고 시차가 굉장히 길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시차가 상당히 짧다는 것이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예. 후에 예. 주가에 경기에 반응하는 속도가 속도가 예. 미국은 예. 한참 후에 오고 예. 우리나라는 바로 온다. 예. 그 시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그 7월에서 10월 달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니까 우리나라 미국이요, 미국. 네, 예. 예. 경기 침체가 온다. 예.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되었었죠. 근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네. 과거 보면 미국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거의 2년 정도 후에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간격이 그 빨랐어요. 간격이, 예. 더 빠르더라, 미국보다. 왜 그래요? 왜? 왜 어떤 나라는 그걸 알아야 예. 자,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신호를 줬어. 예. 그럼 주식을 다음 주에 사야 될지 내년쯤 사면 되겠다고 할지는 그 판단을 할 텐데 그거는 왜 우리나라는 금융시장, 짧을까요? 예,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과 금융시장 참여 이거로만 보면 해석하면은 네. 좀 먼 미래까지도 더 본다. 그 예. 지표를 해석하는 게 예. 한미가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2년 후에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뒤에 왔다는 거죠. 미국은 예. 이러고 나서 한 2년 후에 떨어졌다는 그 히스토리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대하고 예. 한국은 이런 신호 나타나면 금방 떨어지거나 금방 반응하더라라는 그 과거의 히스토리 때문에 역시 예. 또 빨리 반응한다. 예, 그거를 좀 심리적으로 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알겠어요, 당연히. 예. 그거는 각자의 경험이 다르니까 예. 그건 다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이는 주가의 사전 신호가 되는데 예.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거나 혹은 그 신호가 우리나라와 미국이 거의 채권 금리는 비슷하게 움직였으니까요. 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예. 그랬는데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르는데 예. 우리 주식은 왜 이런가요? 왜 다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거는 기업 수익이 더 중요하죠. 주가를 결정하는 게 네. 금리뿐만 아니라 기업 수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졌는데. 에이, 그럼 중요한 것부터 말씀 주셔야죠. 저는 장단기 금리차만 보면 이제 맞출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줄 알았잖아요. 제가 저 이제 앞으로 주가를 볼 때는 금리보다도 네. 경기가 기업 수익이 더 중요하다.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왜 원래 이론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 금리와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거는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금리가 아니라 금리보다 기업 수익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경기가 더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럼 그게 사실상 오늘 말씀해 주시는 더 요점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실적을 경기를 나타내는 게 하나가 또 일평균 수출이거든요. 제가 주가를 볼 때 또 일평균 수출을 봐요. 일평균 수출액. 예.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 예. 우리가 일하는 날에 얼마나 수출했는가. 네. 그런데 저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에서 경제 통계를 발표할 때 이게 계절 조정에서 발표하거든요. 예. 이제 뭐 사스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좋아지고 그걸 계절 조정에서 발표하는데 일시적 변수는 뺀다 이거죠. 예.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는 계절 조정을 안 해요. 바로 그냥 통계만 명목으로만 내죠. 네, 명목으로만 예. 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날에 수출이 얼마가 됐느냐. 이게 이제 우리 경제를 나타내는 실제적인 지표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설날 뭐 이런 것도 또 알아서 빼야 되고. 그렇죠, 빼고요. 어느 날은 30일이 있고 어느 달은 31일이 있으면 예. 그냥 같은 걸로 비교해서도 또 안 되고 예. 전달 대비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해 1월에 설날이 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2월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일하는 날짜가 이틀 반이나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일평균 수출액을 일평균 보면 좋다. 이런저런 변수를 다 빼고 예. 오로지 수출의 탄력만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주가 상관과 상관계수를 구하면 0.88 정도 나오거든요. 예.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일평균 수출액. 예.
요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다른 지표들, 즉 장단기 금리 차이의 변화 이것보다도 이거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입 통계를 매월 1일 날 발표하거든요. 예. 세계에서 매월 1일 날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는 지난달 걸 발표한 날은 우리나라뿐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IT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통계청 한국은행에서 경제 통계를 발표할 때 토요일, 일요일이면은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를 해요. 아, 31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끼면 1일이. 아, 1일이 그렇게 끼면 예. 근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는데 일일이 토요일이든지 일요일이든지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 좀 힘들게 하죠.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일이 1월에 수출이 얼마 될 것에 이렇게 예측해 놨는데. 코리아 수출이 네. 다른 나라 경제학자들이나 다른 나라 저 시장 전문가들도 매우 궁금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저 높은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 왜 CCG 나와서 일하느냐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이걸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예. 이렇게 우리나라 주가하고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우리 실질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게 43% 였거든요. 수출 보고 한국 경제를 전망하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도 같이 전망하고. 그렇죠. 또 이걸 발표하면서 지역별로 수출 동향을 발표하거든요. 국가별로. 아, 유럽이 많이 사갔나, 미국이 예. 많이, 사갔나, 많이 사갔나, 중국이 많이 사갔나. 예. 그러면 많이 사간 쪽이 경기 좋은 거니. 경기가 좋다. 예. 그래서 그것 가지고 또 세계 경제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 돈 주고 팔아야 되겠네요. 우리 그냥 발표해 줄 게 아니라. 예. 비싸게 받고 발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발표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가를 예측할 때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게 동행하거든요. 아, 일평균 수출과 주가는 동행한다. 예. 동행하니까 예. 현재만 파악할 수가 밖에 없죠. 그러면 그냥 이건 주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이제 일평균 수출을 제가 예측하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요. 그 말은 관세청에서는 미리 주가를 예상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입 통계를 옛날에 5일 단위로 발표했는데 요새는 10일 단위로 발표하거든요. 그 정보를 좀 알면은 알겠어요. 예, 조금 더 빨리 주가 반응할 수가 있죠. 일평균 수출은 무슨 지표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예측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 여러 가지 모델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상해 보니까 과거 보면 2011년에서 2016년 거의 20억 달러 일평균 수출이 안팎이고 하위 주가 지수도 제자리걸음했거든요. 그런데 2017년 한 해 올랐었어요. 예, 이때는 반도체 많이 예, 비싸게 나왔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때 그 상장기업 영업이익의 두 기업 무려 48%나 차지. 어떻게 요즘은 어떻게 나옵니까? 사실은 올해 2020년에 수출액이 많이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저 지금 그 전망치라고 6페이지 저 오른쪽 그려놨습니다만 올해도 네. 20억 달러 월 평균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평균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별로 작년과 큰 차이 없을 것이다라는 네. 뜻입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올해도 주가가 그냥 왔다 갔다. 지금 2011년부터 거의 박스권인데요. 이걸 보고 주가가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해외 충격만 없으면. 그 예측 모델에 따르면 일평균 수출이 어느 정도 먼저 보입니까? 아니, 동행하니까요. 아, 동행하는 건 저희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네. 제가 12월까지 예측을 한다니까요. 오늘 12월 김 교수님이 예측. 갖고 계신 모델로는 네. 지금이 예를 들면 2월 7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돌려보면 일평균 수출액이 언제적까지가 대강 예상이 되나요? 아, 그거는 기간 뭐 아무 때나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길수록 예측이 많이 틀리겠죠. 그렇죠? 커지니까 예, 짧게 보통 1년 정도만 예측하면서 그다음에 또 데이터가 나오면 아니 1년 예측이 보통 그냥 그 정도는 대충 예측이 되는 예, 수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측 오차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해보면 예측 오차는 있는데 대부분 방향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가 이달에 주가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아니, 거죠. 이게 근데 굉장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예. 우리나라 수출이라고 하는 게 2017년에 18년에는 좋았다가 19년에는 안 좋은 게 반도체 때문이었잖아요. 예. 그럼 반도체 좋아지면 우리나라 수출 좋아지는 거고 예. 반도체가 그저 그렇고 제자리면 우리나라 수출도 비슷하다는 설명이 가능한데 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 모델에 따르면 올 한 해 우리나라 반도체는 별로 작년만큼 예, 지금 뭐 제 모델에 따르면 그렇죠. 뭐 작년보다는 조금 수출 일평균 수출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나 예. 뭐 그거는 근데 예.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은 예. 특히 뭐 미국에서 전망하는 분들도 예.
올해 반도체 정말 좋을 겁니다. 예. 주가가 미리 반영한 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예. 이거 진짜 좋을 거예요. 예. 그 말은 반도체 수출 금액이 늘어날 거라는 뜻인데 예. 지금 교수님하고는 상반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군요. 둘 중에 예. 하나는 틀리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는 제가 반도체는 따로 전망하지 않으니까 아. 그래서 반도체가 실제로 그렇게 좋아지면은 예. 방향은 같은데 이 모델보다 수치가 좀 높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듣는 저희들은 아 이거 그러면 어느 분 말을 믿어야 되지? 당연히 교수님 오시고 무슨 그런 질문을 하니 2%라고 하지만 아 그런가 그럼 우리 생각 바꿔야 되나? 이제 이럴 거란 말이죠. 반도체 담당자들도 예. 보면은 뭐 슈퍼 사이클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일시적 뭐 상승 국면이다. 그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 저도 지금 이렇게 일평균 수출 전망하면서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 수출에 거의 20%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반도체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즉 한 앞으로 1년 동안 네. 우리나라 수출은 별로 안 늘어날 거야라는 결론이 네. 어떻게 내려주셨어요, 교수님? 여쭤보면 이 친구야, 내가 내 모델을 돌려봤다. 아이가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알겠는데 그 안에는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되게 어려워요. 예, 그 모델을 전부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표들이 또 주가에 긴밀한 영향을 인도하는 것일까요? 그다음에 역시 제가 예. 저 세 번째로 보는 거는 국제 유가거든요. 예, 그 8페이지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8페이지 같이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예. 예, 우리 뭐 경제는 WTI보다 실제로 두바이유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가 네, 대부분 네.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이 두바이유 주가가 또 상관계수가 0.73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냐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GDP 중에서 43%가 수출이고 세경제 좋으면 우리 수출 늘어나고 경제 성장을 하고 기업 수익 늘어나고 주가 오르고 네. 그다음에 세경제 좋으면은 원유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역시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저 유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보니까 갖고 와주신 그래프를 봐도 2015년까지는 거의 뭐 같이 움직였네요, 정말. 예. 예. 그런데 이게 그 2016년 들어서 유가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 주가는 그 정도는 안 떨어졌는데 방향은 같거든요. 네, 네. 오르고 방향은. 예. 그래서 저는 그 유가를 전망하려면 코스피를 전망하면 되고 코스피를 전망하면 유가를 전망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예. 둘 다 다 전망하기가 어렵긴 어렵죠. 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전망을 하면서 예. 다른 변수를 전망해야 되는데요. 2014년 무렵부터는 코스피와 국제 유가가 서로 어긋나게 달라진 이유. 유가가 더 많이 떨어졌네요. 예. 셰일오일 때문입니까? 예, 셰일오일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 앞페이지 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은 네. 유가 장기 추이를 한번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걸프전이 있었고 이런 예생적인 공급 측면은 유가 단기적으로 급등했다 급나가고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도 단기적으로 급등했다 돌아왔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예. 2015년부터 유가의 수준 절대 수준이 한번 툭 떨어졌을 뿐이지 예. 그 이후의 흐름 자체는 우리 코스피하고 또 비슷하게 일치한 것 같은데요. 방향은 똑같습니다. 예. 그렇죠. 방향은 똑같습니다. 간격이 거의 이제 일정하게 예. 그만큼 유가와 우리나라 주가와는 동행성이 강하다. 예. 그래서 유가를 보면서 이제 우리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예측할 수 있는데 문제는 주가를 전망하려면 유가 전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아, 예. 그러니 둘 중에는 둘 다 어렵다. 예, 둘 다 어려운데 그러면 예측했을 때 예측 오차가 더 적은 게 뭐냐? 잘 네. 해보면 유가가 예측 오차가 좀 적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변수가 좀 덜 들어가는가요? 예. 그래서 유가 예측 오차가 적기 때문에 저는 유가를 보면서 또 유가는 그럼 유가는 결국 같은 질문이네요. 주가는이라는 거하고 예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어떻습니까? 제가 해보면은 지금 WTI가 $61에서 최근에 뭐 $49, $50까지 떨어졌는데요. 예. 예. 50달러에서 뭐 상하 10, 뭐 올라갔다 뭐 10. 그 정도일 것이다. 예. 그래요. 유가는 대개 그 정도 전망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예.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게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니까 예. 코스피도 그렇게 예상하는 게 나름 뭐 일리도 있고 합리적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이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고 주가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네. 우리나라에서는 선행 지수를 참 예측오차가 제일 적은 게 선행 지수거든요. 예, 제가 예측하는데 예측오차를 다 계산하는데 예, 예. 선행 지수가 예측오차가 제일 적고요. 선행 지수라는 게 뭐예요?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 순환 변동치. 아, 예. 예, 첫 번째 설명을 드렸다. 그게 예. 결국은 주가에 항상 조금씩 선행하더라. 예, 주가하고 동행하는데. 네. 예측을 해야 돼 주가를 전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가 자체를 전망하는 것보다 예. 선행지수 수를 예측해야 주가 되는데. 방향을 전망한다는 겁니다. 그 예측하기가 제일 정확한가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게 일평균 수출입 동향. 예. 그것도 이제 모델로 예측해가지고 예.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보고 그다음에 예. 유가 예. 아. 이런 걸 같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알겠어요. 그거 좀 달라고 하는 분들 없어요? 그 교수님 모델 그거 그 안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언론에서는 저 뭐 아들도 안 가르쳐준다 이렇게 보도를 예. 한 적이 있던데 사실 이거 통계 공부하면은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공부하시면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올 한 해는 그래서 그런저런 지표들을 보고 나니 그냥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다. 예. 그래서 뭐 추세적 상승보다는 예, 추세에서 그동안 뭐 우리가 외환위기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일 때는 추세에서 2로도 30% 가고 밑으로도 40% 갔는데요. 네. 지난 10년간은 거의 변동성이 축소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변동성이 2로 가든 밑으로 가든 굉장히 확대되는 국면이 나올 것이다. 요새 뭐 며칠 보면은 일별로도 그렇게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 저는 월별로 나올 변동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변동성 잘 이용하는 게 네. 주식에서 돈 버는 거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그 ETF 같은 게 상당히 더 중요해질 것이다. 중요해진다는 말씀은? ETF는 인버스도 있으니까요. 아, 그거 잘 활용하는 게 투자 예. 전략에 도움이 많이 될 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어요.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한 분께서 가람코80이라는 분이 교수님 모델에 들어가는 인풋 인디케이션들은 뭔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레시피 물어보는 겁니다. 궁금하니까 물어볼 텐데 다양한 거 다 들어가겠죠? 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시간은 대강 마무리될 것 같긴 한데 좀 갖고 오신 것 중에 이것도 공부할 만합니다 하는 주제가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걸 좀 여쭤보려고요. 근데 제가 뭐죠 이 기자님하고 작년 9월달에 한번 뵀던 것 같은데 그때 네. 미국 증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은 예. 10% 올랐거든요. 많이 안 올랐죠, 뭐 그 정도면. 그런데 예. 저 미국 주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예, 미국 주식. 예, 10페이지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 예. 그래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미국 산업 생산하고 예, 주가 관련 그 그래프를 두 개 그려놨는데 S&P 500과 예. 미국의 산업 생산 지표. 예. 예. 근데 방향은 거의 같거든요. 근데 산업 생산은 2008년 12월을 정점치고 작년에 좀 떨어졌어요. 빨간 선이. 네. 근데 주가는 계속 올랐거든요. 예. 이 괴리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흔히들 그 주식시장을 산책하고 개와 주인하고 비교하는데 예, 개가 주인, 주가 경기에 지금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니냐. 교수님이 항상 미국 주가 너무 거품인 것 같다고 예. 걱정하시는 지표가 바로 이거다 이 말이군요. 그 평가를 한번 해본 게 13페이지예요. 예. 11페이지. 11페이지 네. 그림 한번 올려주시고요. 네, 11페이지는 예. 제가 뭐를 해보냐면은 산업 생산뿐만 아니라 예, 미국 경기를 대표하는 소매 판매. 네.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 예.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거든요. 아, 네네. 예. 예. 이런 것들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가대평가됐느냐, 가소평가됐느냐. 예. 이걸 평가해 보니까 작년 12월 기준으로 많이 과대평가도 예, 있더라. 25% 정도 과대평가가 됐거든요. 얼핏 제가 드는 생각은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라고 여쭙고 싶은 것이 하나가 이 산업 생산이라고 하는 건 즉 공장 돌아가는 강도 예.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 오른 주식들은 공장 돌아가는 거하고는 사실 무관한 주식들. 예. 빵이라고 불리는 예. 그런 주식들이 올랐으니 산업 생산하고의 연동성은 깨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 예. 어떻습니까? 근데 산업 생산뿐만 아니라 예. 지금 소매 판매도 소비 심리도 정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네. 지금 많이 오르는 팡이라고 네. 하는 디지털 경제와는 네. 별로 다 연관성이 없는 아마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죠. 그래서 예. 제가 팡이라는 기업들 한번 저 PR을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거의 25배, 뭐 33배. 혼날만한 PBR이죠. 예. PER이죠. 그래서 이런 예. 것들이 사실 그 S&P 500이나 그다음에 나스닥도 보면은 절반 이상은 네. 예, 주가가 20% 이런 상 떨어져가지고 배어맞게 접어들었다 그러는데 아. 그런 소수 몇 개만 올라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괴리가 그것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금 이 기자님 말씀은 발생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예, 그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아. 이게 금방 뒤로 와버린다는 거죠 주가지수.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 경제라는 건 GDP로 표시되기 마련이야라고 하는 전제를 그대로 깔면 예. 교수님 예측하신 대로 제자리를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또 일각에서는 GDP 계산 자체를 좀 다시 해야 되는 것 같다. 예. 뭐 펀 기업으로 대비되는 다양한 디지털 경제의 서비스들이 사람들에게 효익은 많이 주는데 예. 그게 자꾸 가격을 다운시키고 하다 보니 비용을 절감시켜주다 보니까 GDP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난다. 예, GDP가 문제가 있죠. GDP는 물량 기준이거든요. 어. 예, 그래서 사실 GDP가 새롭게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야 될 텐데 네. 아직 뭐 그런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이 왜 어떤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지는 대단히 명확하네요. 예. 이런 거 보이는데 또 글쎄요. 세상 바뀌었으니까 뭐 더 오를 수도 있어요라고 하기에는 또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드셨겠네요. 네. 얼마나 지금 PR이 뭐 33배까지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쪽에서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지속 가능성은 적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갈수록 지속 가능성이 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굳이 왜요?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면 왜 지속하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떤 PR 같은 게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익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는 많이 벌 거야라고 네. 생각하니까 PER이 현재는 높은 건데 미래에 잘 못 벌 것 같다고 근데, 보시는. 네. 근데 제가 미국 경제를 예측해 보니까 미국 경제가 오히려 하반기 수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미국의 모든 경제 지표들 아까 산업생산 보셨습니다만은 네. 뭐 좋아지는 지표도 있는데 나빠지는 지표들이 더 많아요. 선행지수 떨어지고 있죠. 네. 그다음에 소비심이 정체되고 있죠. 그다음에 산업생산 떨어지고 있죠. 근데 고용도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는데 증가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는 월 평균 뭐 고용이 22만 5천 개 증가했는데요. 네. 작년에 17만 5천 개. 올해는 지금 그보다 더 많이 낮아질 거는데 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경기 확장 국면인데 그런데 네. 어느 순간에 이게 저는 감소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면은 작년에 미국 경제가 2.3% 성장했는데 올해 1.8%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경제 전망을 뭐 오래 했습니다만 이렇게 경제 성장이 올라갈 때는 전문가들이 전망보다 실제치가 더 높게 나와요. 네. 근데 성장률이 떨어질 때는 전문가들이 전망한 것보다 실제치가 계속 낮게 나오니까 아하. 뒤따라 낮게 전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IMF도 뭐 각종 전망기관이 세계 경제, 국내 경제 성장을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1.8%보다 성장률이 낮아지는 국면이니까 더 낮아질 수가 있다. 그다음에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의 AI가 전망해 보니까 올해 1.6% 성장률이? 예. 그러면은 미국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이랬을 때 기업 수익들이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네.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빵 아니라 빵 그랜드파더라도. 예. 전반적으로 소비가 이축되면. 근데 저는 뭐 하여튼 저 이럴 때 네. 우리가 좀 기회를 노리자. 제가 오늘 중국 이야기를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래전부터 중국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때 중국 가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리자. 그래서 제가 저 2018년에도 책을 내면서 그 시나리오 보면은 있죠. 예, 네. 2020년 상반기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주가가 곧 고점을 꺾고 내려올 거라는 설명은 이 지표로 아주 명확한데 예. 산업생산은 꺾였는데 주가만 계속 오르지 않니? 예. 기업이 산업생산인데 이게 뭐냐라고 예. 설명하시니까 알겠는데 예. 중국이 꺾일 거라는 거는 이렇게 지표 가장 뚜렷한 지표로는 어떤 게 좀 눈에 띄십니까? 중국도 제가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해석하는데요. 그런데 올해 네, 아, 저 지금 제 모델은 거의 교수님. 4% 후반으로 나왔어요. 성장률이요? 예.
근데 어. 거의 다 4% 이야기한 분들은 거의 없죠. 없는데요.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2020년 상반기에 중국 경제 어려워졌다. 물론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중국에다 이유를 많이 다는 거죠. 중국 기업들이 부실해졌다. 그다음에 그림자 금융이다. 지방정부 부실해졌다. 이런 것들이 한번 터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저는 모델 예측하고 그 모델이 나쁘게 나오면 왜 나쁘게 나올까. 이유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냥. 아, 그 모델을 일단 신뢰를 하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신뢰를 하고. 아. 그러니까 그 모델의 레시피를 어떤 인덱스가 들어간지 보면 아, 요 인덱스 때문에 이 모델이 이거 중국을 부정적으로 봤구나라고 유추가 될 텐데 그게 뭘까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한번 저는 교수님 사무실로 가서 한번 컴퓨터 열어놓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되게 듣고 나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 드렸구나라고 뒤늦게 알게 되네요. 미국 주가도 그렇고 중국 주가도 그렇고 정리해보면 올 한해는 우리 코스피는 변동성 위로 왔든 아래든 커질 것 같습니다. 예. 1번 결론이었고 지표는 좋아질 듯 했는데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빨리 꺾일 가능성도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은 위아래 변동성 중에 아래쪽 변동성이 좀 예정보다 커질 수 있겠다라는 예. 것이 예. 전망의 변수입니다. 예. 예. 미국은 작년부터 얘기해 주셨듯이 주가가 오버슈팅하고 있으니 언제 예. 꺾여도 할 말 없습니다. 예. 예. 중국은 올해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게 오늘 말씀 주신 예, 거네요. 근데 그걸 기회로 활용하자. 예. 항상 투자자들은 뭐 미리 예측하고 있으면 다 기회가 되니까요. 예. 야, 이거. 그래서 제가 뭐 저 여기서 작가한테 좀 질문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늦게서 저한테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평소에 저 주식시장을 볼 때 공부하는 예. 것들 네. 몇 가지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아, 오늘 그래도 노하우 비밀들 다 털어놓고 가시는 것 같아요. 가끔 그렇게 갑자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 한번 또 쭉 시장 한번 지켜보다가 아, 아마 김 교수님도 아, 생각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또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오늘